미국의 노예제도입니다. Slavery, 노예제도. 되겠습니다. 노예제도. 자, 뭐하는 동안입니다. 유린. 1600년대 동안에 많은 유럽의 정착민들은 어디에서? 북아메리카의 정착민들을 되겠습니다. Made a living 되겠습니다. 자, make a living은 생계를 유지하다는 얘기죠. 생계를 유지했다. by ing. by ing는 뜻이 뭐냐? by plus ing. ing 함으로 써죠. by ing 함으로써 이런 얘기죠. 재배하는 거죠. growing 재배함으로써 재배하다. 토바코가 담배입니다. 설탕, 그 다음 코튼, 이거는 목화. 이런 것들 재배했습니다. 어디에서 했을까요? 바로 농장에서. 플랜테이션은 농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농장에서 이제 이런 거를 재배해서 생계를 유지했어요. 유럽 정착민들은. 자, 이 농장이라는 것은 가장, most 가장이죠. 흔했어요. 흔한 어디에서 남부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남부 그냥 남부라고 하겠습니다. 남부 이게 스테이트가 원래 주거든. 남쪽에 있는 주에서 흔했어요. 뭐 가격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포가 얼마 얼마의 가격 그런 전치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단지 27달러면 이 농장의 오너 소유자 되겠습니다. 이 소유자들은 there 거기에 있는 거기의 그곳에 있는 소유자들은 살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노예를 살수 있었어요. 27달러가 단돈인데 그 당시로는 엄청 큰 돈이었죠. 네. 그들은 made a fortune 되겠습니다. make fortune은 돈을 벌다 라는 뜻이죠. 이제 돈을 벌긴 돈을 버는 건데 좀큰 돈을 벌다 라는 뜻입니다. 그 소유자들이 되겠지. 소유자들은 농장의 소유자들은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죠. 키핑 슬레이브즈 뭐 데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노예를 데리고 있어. 그리고 돈을 주지 않아 그들에게. 자, 돈을 지불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대부분 노예들이죠. 노예들 대가를 지불하다, 대가 또는 돈을 지불하다. 노예들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어 페니 이거 페니가 한푼 정도로 보면 되겠어. 한 푼도 주지 않았어. 네. 자, 폰은 대가로 또는 뭐뭇에 대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돈도 한 푼도 안 줬어요. 그래서 뭐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 동화 이런 얘기죠. Over 200년 이상 동안 수천 명의 노예들이. 자, be shipped 되겠습니다. 배로 실려오다는 얘기죠. 실려오다. 그죠? 여기 ship이니까 배로. 배로 실어 나르다 이런 뜻이니까 배로 실어 날라왔다. 배로 실려왔다는 얘기죠. 어디로부터? 아프리카로부터. 그리고 팔렸어. 자, 동사가 있네. thousands of slaves가 이게 주어지. were가 동사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sold 두 번째 있네. 잠깐, shipped. 그다음에 sold. 여기 워가 생략된 거네. 워가. 그다음에 팔렸어요. 실려와서 팔렸어요. 팔리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팔렸을까? in에서. 슬레이브 마켓, 노예 시장에서 매년 이렇게 팔렸어요. 네,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1807년이 되겠어요. 미국 정부는
통과시켰어요. 패스 통과시키다. Act는 법안 같은 거야. 법안을. 투는 목적이죠. 하기 위한 법안 되겠습니다. 금지시키는 거죠. Prohibit, 금지시키다.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Importation, 수입 되겠어요. 수입은. 무엇의 수입이죠? 노예 수입, 노예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금지시키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자, in an effort to, 뭐뭐 하려는 노력으로, 뭐 정도로 보면 좋겠는데요. 끝내는 거죠, end. 끝내려는 노력이죠. 이거를 노예 거래, trade, 거래, 무역 되겠습니다. 노예 거래, 노예 무역을 끝내려는 노력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불행히도, 법이라는 것은, really, 실제로는, kept 되어지지 않았다. keep이 지키다 뜻이거든. 그래서, be kept. 부정이죠, not. 그러니까, 지켜지지 않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be kept가 지켜지는 거야. 부정이니까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노예 트레이더, 무역상들, 노예 무역상들은 계속했어요. 데려왔지? bring, 데려오다. 노예들을 데려왔다. 어디로 데려왔을까? 미국으로 데려왔어. 자, 무렵, 경, 뭐 이런 얘기죠. by니까. 무렵, 경. 1860년대 무렵. 대여는 없고, 뜻이 없고, 있다. 비동사 있다. about은 약이야. about 다음에 숫자가 오면 약이란 뜻이야. 약 400만 명의 노예가 남부에 있었어요. 삶이죠, 삶. 뭐뭐로서. 노예로서의 삶이라는 것이 매우 힘들었어요. 그들은, they가 이제 그들이죠. 아니, 노예. 노예들은,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요. back breaking. 허리가 부러지는 거. 그래서 이거 매우 힘든 이란 뜻입니다. 매우 힘든 일을 했어요. 일을 하다 이런 얘기죠. work 일이죠. 일했어. 오랜 시간 동안. 그 노예들은, property. 이게 뭐냐면 소유물 또는 뭐 재산 같은 거야. 재산 또는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인, 소유자, 오너, 소유자. 이건 주인이 되겠죠. 주인의 재산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할 때죠. 뭐할 때. 노예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 거죠.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지. 뭐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 아이는 아이가 되겠어. 아이들은 children이죠. 이 아이는 또한 belong to 되겠어. 어디 어디에 속하는 거죠. 농장 주인에 속하게 되었어요. 농장 주인의 소유가 되었고요. 이 아이들은 노예였습니다. 뭐뭐로부터? 순간으로부터, 모먼트, 순간. 무슨 순간이냐면, 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들이, 태어났죠. 태어났어. 태어나서, till까지죠. 그날. 그들이 죽는 날. 그들이 죽는 날까지. 그들이 태어나서 그들이 죽는 날까지, 죽는 그날 순간까지 노예였습니다. 아, from 여기 till까지 가야 돼. 여기도 가르쳐야겠네. 여기 이거 가로 아니다. 자, 어느 순간이냐면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네. 자, 그래서 태어나는 A라는 순간부터 B라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이렇게 봐야 되겠다. 노예였습니다.
뭐뭐와 함께 서치 그러한 서치는 그러하냐 체계 그러한 체계와 함께 그런 체계가 in place 이게 있는 거야 그런 체계가 여기 뭐죠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체계가 고정되어 있는 속에서 that인 것처럼 보인다 뭐뭐해 보인다는 얘기죠 뭐뭐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접속사 되시구나 이거는 의회제도라는 것은 never 절대로 범하지 않다 절대로 범하지 않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자,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awful 끔찍한 거죠 끔찍한 노예로서의 삶에도 불구하고 few는 거의 없는 거죠 없는 거죠 try to 되겠습니다. 뭐뭐 하려고 애쓰는 거죠. 애쓰려는 사람 없었어요. 농장은 e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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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하는 거죠. 농장을 탈출하려는 그 노예들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동명사 주어죠. 러닝이 동명사 주어죠. 이게 워즈가 동사네, 그죠? 자, running away. 도망간다는 거죠. running away. 도망가는 것. 도망가는 것은, 극도로 위험했어요. 그리고, 매우, 거의 없었어. 성공하다. 성공하는, 노예들은 거의, 매우 거의 없었어요. 노예의 주인들은 헌트 다운 되겠습니다. 헌트 다운이라는 것은 무엇을 추적하다는 얘기죠. 그들을 추적했다는 얘기죠. 사용하여 개를 사용해서 추적했죠. 만약에 런어웨이 도망자라고 합니다. 도망자. 도망자가 워즈 코트 이게 잡히는 거죠. 잡히다. 잡히게 되면 그 또는 그녀는 심하게 badly 심하게 이런 뜻이죠 심하게 자, 여기 be beaten이죠 be beaten 맞다 이런 얘기죠 심하게 맞았어요 심지어는 이거 심지어는 요거는 여기 was가 생략된 거거든 was가 이거 was killed 죽임을 당했어요. 아이고. 죽임을 당했다. 당하다. 이런 얘기죠. as는 뭐뭐로서. example, 본보기. 얘가 되겠죠. 본보기로서. 누구에게 대해? 다른 노예들에게 본보기로서 죽임도 당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to be free 되겠습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to는 목적이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도망자 노예들은 had to, must 했 뜻이죠. 해야만 했다는 얘기죠. 이동을 했습니다. travel 이동을 해야만 했어요. 수백 마일을 목적 reach 도달하는 거야. 캐나다에 도달하기 위해서 목적은 하기 위해서니까 캐나다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백 마일을 이동해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긴 거리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where는 도대체 뭐냐? 캐나다를 얘기하는 거야. 캐나다라는 곳은 노예제도라는 것이 불법이었어요. illegal. 그들은 노예들은요 해야만 했다. must 했 뜻이죠. 이동해야만 했다. secretly 몰래. 몰래 이동을 해야만 했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잡히게 잡혔다. 얘기죠. 누구에 의하여? 경찰에 의해서 잡히다. 그리고 sent back to
to 되겠습니다. 어디 어디로 다시 보내줬어요. 보내줬어? 농장으로. 그러나 자, 되었고 있었다, 있다. 작은 비밀 조직 있었어요. 어떤 조직? 이런 조직. 콜드 뭐뭐라고 불리는 얘기죠.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불리는 조직이 있었어. 그 조직은 자. 그 조직이 도와줬어. 도망자들을 도와줬어. 어떻게 함으로써? 줌으로써 그들에게 뭘 줬어? 데미 간접 목적어죠. 코드가 직접 목적어. 그다음에 a place도 직접 목적어 되겠습니다. 음식과 어떤 장소를 줬습니다. 자, 무슨 장소? to는 할수 있는 이런 뜻이죠. 할수 있는 장소. 무슨 장소죠? hide, 숨다 이런 얘기죠. 숨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런 얘기죠. It was a long and dangerous journey. 자, 그것은 길고 위험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뇌들은 make it to freedom. 어떻게 되냐면은 해냈다는 얘기죠. make it은 해내다 이런 뜻이죠. 또는 뭐뭇에 이르다는 얘기죠. 이르다가 좋겠네. 자유. to 어디 어디로. 어디 어디로. to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 자유에 이르렀다. 자유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몇 노예들은 자유를 잃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보면 did라는 것은 강조하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얘는 조동사로서 여기 일반 동사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의미를. 그래서 정말로 자유를 이루었다. 자유에 도달했다.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